목자님, 목녀님, 구루턱의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동현입니다. 우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구루턱이 목장에 넣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, 뭐 사실 구루턱에 있으면서 많은 기억이 있는 거나 그렇진 않은데, 가족처럼 항상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헤어지게 됐는데, 가셔서 저희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더 좋은 사람으로, 그리고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. 그 누구보다 사역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두 분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거 저한테 정말 큰 축복이었고 너무 감사드려요. 3년 가까이 그루터키 목장 다니면서 정말 재밌고 얻은 것도 많고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. 한 주도 빠짐없이 밝게 웃는 모습으로 옮겨주시던 목자님 모습 많이 그리울 거예요.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쉽고 슬프지만 조금 앞으로 사역 위해서 기쁘게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또 기도할게요. 두 분의 열정으로 중부분도 사역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, 앞으로 매주 목장은 함께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연락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진짜 엄경님 좋은데요. 아 진짜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. 근데 진짜 엄경님 뭐 이제 사역하러 가시니까 저희랑도 이제 굿바이 해야 되고, 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네요. 저희 진짜 힘들었을 때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1대1로 상담 받고 이랬을 때가 저번 달인데, 이제 그런 거 못하게 된다는 것도 좀 아쉽고, 그리고 저 사실 달라스에서 온 것도 그 직장도 있지만 뭐 하나님께서 계속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저를 여기로 보내신 것 같아요. 저 진짜 처음에 목장 왔을 때 그 따뜻함을 느꼈는데 저는 계속 그 거부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계속 표정이 안 좋았던 건 잘 아시는 거고, 뭐 아무튼 지금 제가 준비를 좀 안 해서 행설수설 하는데, 목장 목녀님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배웠고,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안녕하세요 목자님. 아 구루턱이 목자님, 목녀님, 저 혜인이에요. 이렇게 구루턱이 목자님, 목녀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도 며칠 후면 마지막이라서 조금 섭섭하고 그러네요.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목장 5개월 생활 동안에 목자님, 목녀님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고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목자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, 목녀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,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많은 부분들을 많이 배웠어요. 신앙적으로 저나 뭐 목원들이 다운될 때마다 목자님, 목녀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, 그냥 전부 다 감사해요.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배웠고 도움이 되었어요. 그리고 다른 목장에 가서 기회가 돼서 섬김의 자리가 있는다면 목장 생활하면서 배웠던 모든 부분들을 부족하지만 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목자님 목회자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조금 섭섭하지만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항상 기도할게요.
목자님, 목녀님 사랑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이동현입니다. 원 목장 들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목자 목녀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왠지 기분이 참 이상하네요. 처음에 목장 들어가서는 솔직히 계속 나올 줄은 생각 못했는데요. 그래도 목장 목녀님을 보고 많이 배우고 또 성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목자 목녀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거기 유라이트 쪽에 가셔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목자 목녀님만큼 그 사역에 어울리시는 분이 없을 것 같다는 그거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목자님은 설교하실 때도 원래 많이 떠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떠신지 잘 모르겠어요. 목자님이 가장 편하실 때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있을 때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되시는 거는 정말 큰 은혜 같고 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어울린 자리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합니다. 저 빛나예요. 이렇게 목자님, 목녀님한테 영상 편지 쓸 날이 뭐 특별한 일 아니면은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오니까 참 좀 많이 아쉽고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목자, 목녀님 만난 지 이제 딱 1년이 돼 가는데 딱 1년 되는 날, 되는 때 이렇게 목자 목녀님이 다른 사역 맡으셔서 이제 뉴욕 쪽으로 가셔서 사역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아쉽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되게 잘 하실 것 같고 정말 목자 목녀님한테 딱 맞는 사역인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목원으로서는 많이 아쉽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뵙지 못하는 게 좀 슬프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거기 가셔서도 정말 많은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겨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목자님 거기 가셔서도 정말 힘내셔서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하시길 계속해서 기도하게 할게요. 하고 또 저희가 아예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또 한 분씩 목자 목녀님 집에도 찾아가서 또 이렇게 뵙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저희 너무 슬퍼하지 슬퍼하지 않도록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. 목자 목녀님 정말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목자 목녀님. 저 상원입니다. 이렇게 목자 목녀님 올해 갑자기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가신다 그래가지고 좀 되게 급작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처음에 되게 당황하고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더 이렇게 큰 순종하고 더 큰 헌신해서 가는 거니까
그래도 더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이렇게 목장 언니는 맨날 밑에서 있다가 어떻게 보면 진짜 목장 언니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층 더 점프하려면 사실 더 그때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솔직히 목장 언니 가신다 이 타이밍에 제가 좀 더 사실 제가 나이도 제일 많은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했던 마음도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진짜 목장 언니도 이렇게 가시고 저희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처음에 좀 적응 기간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고 저도 목장 언니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목장 언니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참에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도 또한 이제 한층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서 진짜 목장 언니 님이 지금까지 저희 섬겨주셨던 거 그런 것들 진짜 잘 배웠던 거 그대로 잘 가지고 가서 영선 목사님 밑에서 잘 하시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났을 때 진짜 어떻게 뭐 누가 이렇게 변했네 누가 이렇게 했다는 이런 거 들으시면 더 대견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,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 저도 더 놀고 싶긴 해요. 목자 어머니 가시면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네, 목자 어머니 아무튼 기도할게요. 제가 항상 주일날 때도 항상 기도하고 예, 볼 때마다 밝게 인사하고 푸르미도 항상 목장공연 이렇게 좋은 신앙 잘 물려받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항상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또 할 얘기는 이번 주 목장에서 또 할게요. 목장공연 파이팅! 안녕!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목장님, 목장님 이렇게 목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빨리 이런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일것보다는 블로그톡에서 목자님이랑 목자님한테 그냥 상처만 주고 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죄송하고 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했을 때부터 믿지 않을 때부터 목자님과 목자님과 함께 해주신 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목자님 기도 아니었으면은 저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사랑고 하면서 종현이랑 제니 데리고 많이 갈 테니까 목자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. 프롬이랑 같이 행복하시고 자주 뵐 거니까 또 힘들다고 울면은 목자님, 목녀님 집에 그냥 말도 안 하고 찾아갈게요. 그러면은 열심히 화이팅! 아, 목자님, 목녀님. 목자님, 목녀님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될 줄은 한 10년 뒤? 한 성교 가실 때쯤?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창민이나 다른 식구들 동영상 찍으면서 네. 생각보다 좀 빨리 찍게 되었네요. 목자님하고 목녀님 이제 청소년 사역하러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뒤부터 이상하게 목자 목녀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목장 처음 왔을 때 목장 오기 전에 목녀님 집에 초대받아서 밥 먹으러 갔을 때 그리고 토크빌리지에서 밥 먹었을 때 목장 목녀님 결혼하시기 전에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분가했을 때도 있고 분가하고 나서 상원이 형 집에서 밥 먹을 때 참 항상 저희는 항상 밥을 많이 먹으니까 만나면 그래서 밥 먹은 기억들이 많은데 그 생각할 때마다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렇게 밥 먹으면서 저희가 서로 교제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또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기까지 한 4년? 4개월이라는 시간 정도 됐는데 그 시간 동안 목자 목녀님한테 많이 의지한 것 같아요. 많이 의지하고 정말 많은 거 배우고 근데 그 중에서 목자 목녀님하고 떠오르는 게 이제 각각
이제 목자 공개님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, 일단 목자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게, 제가 목자님한테 대들고 목자 찾아갔을 때,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, 그때 그 목자님 표정과 그날 목자님 끝난 후 저를 안아주셨을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목녀님 떠올랐을 때는 그때 저 힘든 시기일 때 이렇게 저희 새벽기도 가서 제 손 잡아서 울어주시고, 그 울어주신 그 눈물에 정말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, 그리고 참 얼마만큼 저를 생각해 주시는지 한번 제가 다시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목자 고민분들 제가 이렇게 목자도 되고,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우자도 만나서 결혼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, 목자 고민님 보면서 가정에 대한 꿈, 신앙에 대한 소망 이렇게 되었는데, 그냥 여러 가지 되게 감사했고, 저는 슬프지는 않아요. 왜냐면 어차피 한 교회에서 자주 뵙지는 못해도 제가 옆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사역을 하고 서로의 삶을 살아가니까 옆에서 지켜볼 수 있고 응원할 수 있고 또 찾아뵐 수 있고 하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슬프지는 않고요.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그랬었잖아요. 희준 목자님 신앙 한번 쫓아가고 싶다고. 언제쯤 제가 희준 목자님의 그 목장 생활 5년이라는 그 갭을 제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아니 이제 목사님 되시면 갭이 더 벌어지잖아요. 한 40, 50 돼서 한 집사 되면 이제 좀 비슷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너무 이렇게 멀리 가버리시니까. 근데 참 아직도 두 분 보면서 그리고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.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본이 되시는 걸 본이 되주시길 바라고, 또 어제는 제가 자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 저희가 목장 오는 식구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다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는데, 어제 TV를 보니까 참 상처를 많이 받은 고등학생의 모습을 봤어요. 모습을 보면서 아, 목장 목녀님이 하시는 사역이 참 귀하겠구나.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, 그리고 대학 가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그리고 또 바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, 그런 귀중한 사역에 참 쓰임 받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목자 목녀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두 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. 하루에 항상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, 언제든지 시간 나시고 할 때마다 불러주시고 그렇게 같이 저녁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사랑합니다. 목장님 고맙습니다. 사랑해요.